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토록 감사하라고 반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불평과 원망하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고 싶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말할 때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예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 중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여 죽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도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자살하여 죽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도 수없이 많아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죽고 높은 한강 다리와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아무도 없는 산에 땀 흘리며 올라 나무에 목매어 죽고 가족들도 다 죽이고 죽고 한국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죽고 싶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갑자기 그리고 뜻밖의 죽고 싶은 일들이 더욱더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까? 감사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때가 되면 화장실에 잘 가서 아무 탈 없이 대소변 잘 나오십니까? 눈이 잘 보이십니까? 귀가 잘 들립니까? 말도 잘 하십니까? 잘 걸어 다니십니까? 팔이 원하는 대로 잘 올라가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일들이 더 그리고 오래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으로 사람들은 심은 대로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씨를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감사를 적게 심으면 적게 생깁니다. 입에 감사함을 자주 말하며 감사를 입에 매일 걸고 감사를 귀에 마스크처럼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심은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 기록하여 책을 만들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잊을까 돌에 새기어 수천 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어떤 날을 만들어 그날에는 바쁘게 일하면 잊어버릴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공휴일이라고 하여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로 기억하고 또는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된 유월절로 1년에 한 번 일하지 않고 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하였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행복해집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드리며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합니다. 감사해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해야 지금이 금보다 귀한 때인지 알게 됩니다. 불평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작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감사하면 그 귀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것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발견하며 느끼며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그 귀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또다시 그것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렵게 다시 찾은 그 행복을 또다시 불평하여 전과 같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기억하려는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려고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깨어있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를 잊게 되는데 그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며 살아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